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무늬가 진짜 많았죠. 바로 이 어깨 옆에, 팔 옆에 튀어나온 살을 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저 같은 경우에도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면 거울로 딱 섰을 때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 딸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요인에는 일단 팔 뒤쪽, 팔 뒤쪽은 살이 많이 쌓여요. 직립보행은 우리가 앞으로만 많이 걷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앞쪽으로는 조금 긴장이 돼 있고 뒤쪽은 항상 풀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말려 있죠. 팔 뒤쪽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어깨가 말려 있으면 더 두각되게 팔 옆쪽 살이 튀어나와 보여요. 때문에 어깨 라인 교정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저는 오늘 뒤쪽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뒤에 반대되는 요 앞쪽을 공략해서 뒤쪽을 스트레치 시키고 조금 라인적으로 얇아지는 효과를 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워밍업인데요. 정면으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어깨를 먼저 툭툭 떨궈 놓을 거예요. 시선을 약간 정면을 쳐다보되 약간 더 올려줘야 돼요. 생각보다 내가 정면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시선이 정상 범위보다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시선을 약간 올려서 거울과 내가 아이컨택을 하고 있으면 가장 좋고요. 첫 번째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외회전 운동이에요. 굉장히 쉬운데 어느 정도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는 쇄골뼈를 넓게 그리고 최대한 팔꿈치를 낮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바깥쪽 모양으로 니은자로 팔이 움직이게 돼요. 내 마음대로 툭툭 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처음에 내가 자세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손바닥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낮춘 상태에서 팔이 딱 90도가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깨는 끌어내리고 그래서 겨드랑이 뒤쪽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요. 배에다도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이 두 손바닥이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약간의 아픈 느낌이 아니라 움직임이 조금 느껴지거나 근육에 사용되는 느낌, 손안에 움찔거리는 느낌이 나는 지점까지만 가면 돼요. 총 2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뒤돌아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날개축지가 살짝 힘이 느껴질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주세요. 그 다음은 대망의 팔 옆에 살을 많이 빼줄 내추럴 레이즈라는 동작인데 먼저 저는 지금 1kg짜리 토닝볼을 들고 있는데요. 덤벨로 하셔도 되고 생수병으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생수병보다는 저는 그립감이 편한 토닝볼이나 덤벨을 추천합니다. 자, 먼저 차례차례 주시고 1번 어깨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차례 탈 때는 손 위치가 여긴데 아래로 내리면 더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좌우로 들어볼게요. 자, 이때 손바닥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팔꿈치, 거울로 내가 팔꿈치를 봐주시고 팔꿈치를 조금 더 천장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주먹을 쥐어볼게요. 주먹 사이에 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고무줄을 멀리 늘릴게요.
자, 내릴 때 툭 깔구는 게 아니라 멀리 보내서 2초 정도 최정점에 일직선 라인에 멈춰주시고 내릴 때 또한 팔을 최대한 길게 내리는 거예요. 라인적인 효과를 보려면 천천히 저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10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끈적하게 고무줄을 쭉 서로 멀리 보낸다고 생각해주세요. 넷, 정점에서 2초 정도 멈춰주고 다섯, 내릴 때도 꾹 허벅지를 살짝 눌러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무게를 더해볼게요. 무게 들었을 때 바로 승모근이나 다른 부분이 아픈 분들은 맨손으로 당분간은 처음에 한 10회에서 20회 운동을 하는 날마다는 어느 정도 맨손으로 운동해도 충분히 운동이 될 거예요. 하나, 보시면은 제 어깨는 내려올 때도 이완을 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이 보여요. 다시, 셋, 넷. 단독 쓰지 마시고 배랑 하체 힘을 쓴 상태에서 멀리 보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운동은 바로 이 상태에서 어깨 낮추시고요. 다시 이 움직임 한번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내리고 한쪽 팔만 안쪽으로 가슴을 향해서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 마찬가지 어깨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까지 고정시키고 이 주먹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만 안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인사이드 컬이라는 동작이에요. 다섯, 보면 어깨는 계속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거울로 보면서 어깨가 계속 말리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중간에 말렸다 싶으면 한 번 더 오픈 그대로 내려서 가져오세요. 한쪽 당 20개씩 진행해 볼게요. 일곱, 천천히,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알통이 어느 정도 느낌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어깨가 아플 거예요. 자, 15개 하고 반대쪽 가볼게요. 오픈했고요. 그대로 내리면서 하나, 둘, 셋, 넷. 팔꿈치에서 가슴 방향으로 팔이 접어 들어오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하나. 계속해서 맨 처음에 워밍업으로 했던 외회전 운동할 때 느껴진 날개뼈 뒤쪽에 자극을 조금 가지고 가면 훨씬 좋겠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극을 느끼려고 하기보다 제대로 된 자세로 꾸준하게 반복해서 따라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리자면 워밍업으로 외회전 운동을 최소 20회에서 40회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이거를 2세트. 그러면 어깨에 열이 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맨손으로 운동 숙련자가 아닌 분들은 무조건 어깨 운동 힘든 분들, 어깨 말린 분들, 그 다음에 팔 운동, 덤벨 운동이 어려운 분들은 모두 다 맨손으로 먼저 진행하세요. 하나, 이런 식으로 20회가 아니라 50회를 진행해주세요. 맨손으로. 주의할 점은 정점에서 2초 멈춰주고 내려올 때도 좀 팔을 길게 내린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무게를 들 수 있는 분들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폰 운동은 익선을 한번 해주고
그대로 가져와서 한쪽 팔당 20번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한 세트로 해서 총 3세트 내지 5세트를 할 수 있겠죠? 꾸준히 해주되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 그리고 식습관, 식사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랑 식사 조절을 하면서 내가 예뻐지고 싶은 부위 운동을 하는 거랑 원하는 몸의 결과치가 달라요. 때문에 저는 원하는 부위에 살도 빼고 라인을 다듬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도 같이 하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부터 어깨 옆쪽에 튀어나온 살 빼는 운동도 시작하세요.